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가장 그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소재 산업재 이동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작년에 나오셨던 걸 기억하는데. 최근에 보면 조선주가 또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드라이빙 팩터로 올해 생각보다는 수주가 또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수주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최근 수주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연초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주가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 20년 코로나 상황 비해서 작년에 수주가 미뤄졌던 게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주요 조선사 기준으로 한 460억 불 정도를 수주했는데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치였고요. 올해는 조선사들의 합산 목표치가 대략 한 340억 불 정도 됐는데 작년 대비하면 올해 이제 줄어들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연초에 수주가 나올 때는 어차피 연말 하반기 가면은 작년 대비 수주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가가 반영을 잘안 했었고요. 이게 2월, 3월, 4월 가면서 수주가 계속 몰려 나오니까 상황이 바뀌었구나. 인플레이션이나 러시아 전쟁 영향 등이 반영되어 가면서 수주가 생각보다 좋구나. 뭐 이런 인식들이 지금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그 조선을 배를 짓겠다. 발주하는 회사들은 해운사가 주로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운사들은 아무래도 또 해운사 수익성이 좋아져야 발주를 늘리는 건데, 보면 최근에 그러면 해상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나요? 운임은 선정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작년 한해 동안 보면 컨테이너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기본으로 올랐고, 대표적인 한국의 HMM 같은 종목이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HRC의 HRCI, 이게 호일 로빈슨 지수, 두 개의 컨테이너 지수인데요. 급등을 했었고, 배가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고선가도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 하면서 컨테이너 발주는 대략 요 컨테이너 20피트짜리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어한그 400만 TU 정도가 연간 발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떠다니는 컨테이너가 한 2,5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서 400만 TU가 나왔으니까 20년 사용 주기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 나온 거죠. 이게 과거의 호황기였던 2003년에서 2007년, 이때 슈퍼사이클 때 고점이 2007년이었는데, 그때가 330만 TU 정도였거든요. 과거 고점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 컨테이너는 자연스럽게, 호황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을 벌고 발주를 쏟아내는 상황이 됐고요. LNG 선도 시황이 굉장히 좋아서 작년에 85척 정도 나왔는데, 전체 운용되고 있는 LNG선이 한 685척, 700척 조금 안 돼요. 근데 10% 넘는 물량이 나왔으니까 LNG도 굉장히 호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탱커선이 시황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류 수요들이 감소를 했고 리오프닝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전년비 감소를 했어요. 탱커선사들은 돈을 못 버는 상황이었고 발주들이 안 나와서 이 시황을 종합해 보면 선정별로 컨테이너 좋았고 LNG도 나쁘지 않았고 탱크 안 좋았는데 올해는 시황이 약간 바뀔 것 같아요. 유가가 컨테이너 많이 올랐죠. 유가 올라와서 탱커선은 아직까지는 조짐이 없지만 개선될 것 같고 컨테이너는 이렇게 계속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슬로우해질 것 같고요. LNG는 뭐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뭐 해운사들이 돈을 버는 게 운임하고 연결돼 갖고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가 이런 건좀 꺾이는 것 같아요. 그죠? BDI 좀 꺾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반영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뭐
뭐 도시가 LNG 가격 엄청나게 올랐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 원유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호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선회사들이 돈을 벌려면 또 이제 그 뭐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야기한 대로 배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조선 그 신 조선가 가격들은 어떤가요? 성가도 많이 올랐어요. 네. 대략 1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20% 정도 다 올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선종에 대한 차별성이 크지 않아요. 조선소 입장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나 LNG가 시황이 좋을 때 그냥 그거를 수주하면 되는 거죠. 근데 탱커선이 시황이 안 좋다고 해서 탱커선을 깎아줄 이유는 없거든요. 시황 좋은 거를 수주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무차별하게 성과가 올라가는데 원자재가 상승을 좀 반영을 하고요. 국내 조선소 입장에서는 달러로 계약하고 원재료는 국내에서 조달하니까 환영량도 많이 받는데 1년 사이에 환도 10%가 올랐어요. 그럼 실질 성과는 한 30%가 오른 걸로 체감이 돼서 조선사는 성과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주하는 쪽에서는 컨테이너는 운임이 폭등을 했으니까 20% 올라간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컨테이너 선사들은 발주를 하고요. 탱커 선사들은 안 그래도 돈을 못 버는데 성과까지 올라가니까 발주하기 더 어려워졌고요. LNG도 시황이 굉장히 좋으니까 뭐 발주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성과가 쭉쭉쭉쭉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보면 여기 운임 지수에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컨테이너나 아니면 벌크죠. 그러니까 BDI나 이런 쪽에 운임 지수는 조금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좀 이런 조선 성과에도 좀 연결이 될까요? 네, 영향은 갑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시황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통상 이제 택배니까 컨테이너 하나에도 택배를 보내는 화주가 여러 명이고 스팟 가격이 영향을 많이 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돌 때 돌아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거기에 대한 돈을 버는 컨테이너 선사도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게 되고요. 단기 계약한 물량들에 대해서 그 돈 번들 번 거 가지고 단기에 발주도 쏟아내고 하니까 20년 10월부터 업황이 돌아섰는데요. 그때 이제 화이자 백신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40% 올랐고 발주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단기간에 근 2년이 안 되는 시기 동안에 발주가 쏟아졌고 탱커선이나 벌커선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용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면 호주에서 철강석을 들어올 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고 BDI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죠. 이게 시차를 두고 천천히 녹아져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BDI도 그렇고 탱커선 운임도 그렇고 완만하게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요. 컨테이너가 시황이 빠르니까 그 부분들이 빨리 반영이 됐고 장기적으로 보면 BDI나 컨테이너 운임이 조금 꺾인 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흐름에서는 BDI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탱커선 운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LNG도 계속 좋을 것 같고 다만 컨테이너만 약간 슬로해지는데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예전같이 수요 공급이 깨지면서 조선이 확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고 이런 구간은 아니겠지만 컨테이너 말고 나머지 선종은 다 메꿔주면서 완만한 상승 정도는 계속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